안녕하세요. 마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밥상에 장만나는 소박한 방과 음식을 진행하고 있는 유귀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시연해 보일 음식은 헛제사밥인데요.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헛제사밥을 먹어보니 맛이 있어서 가짜로 허투루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쌀밥에 여러 가지 나물들을 비벼서 먹었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나눠서 먹는 음복이 발전이 되어서 헛제사밥이 된것 같습니다. 헛제사밥에 이용되는 식재료들은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 그리고 색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 도라지 흰색, 갈색이 나는 고사리, 그리고 파란색이 나는 여러 가지 오이나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파는 콩나물국에 잠시 넣을 건데요. 이거는 제사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헛제사밥과 어울리는 국물을 만들려다 보니까 되어 있고요. 저도 새댁일 때 도라지를 까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랬거든요. 도라지는 아시는 것처럼 그 기관지에 굉장히 좋죠. 요즘 뭐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는데 도라지를 많이 까서 드시면 기관지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도라지를 굉장히 쉽게 까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헛제사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라지 손질이 힘드신데요. 도라지는 일단 윗부분에 네도를 이렇게 자르고요. 끓는 물에 잠시 넣었다가 뺍니다. 이거는 그렇게 오래 데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데치셨다가 잠시 찬물에 담궈요. 그러면은 뜨거운 거하고 그 사이가 벌어지겠죠. 이 껍질 사이가. 도라지를 잔뿌리는 좀 없애버리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살짝 살집을 내줘요. 살집을 내주고 난 다음에 한쪽 면으로 이렇게 밀어요. 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벗겨버리면 굉장히 쉽게 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껍질이 벗겨진 거는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이거는 차로 만들어서 드셔도 돼요. 도라지 껍질을 벗기셨으면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껍질 벗겨놓은 거는 잘게 이렇게 잘라서 소금을 얹어서 이거를 나른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간도 배고 나중에 스물도 좀 빠지게 돼요. 숨을 죽이거나 하실 때는 그냥 소금을 그냥 넣는 것보다 소금을 약간 넣고 물을 살짝 넣어서 소금을 녹여주시면 절이실 때 조금 시간이 빨리 걸려요. 그리고 고루고루 간이 배이게 된답니다. 네. 이렇게 도라지는 절여놓고요. 요즘 오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흔한 게 나올 때는 그 식재료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오이 그 두께는 그렇게 두껍게 하면 나중에 드실 때 굉장히 입에서 따로 놀아요. 그래서 조금 약 1mm 정도로, 0.1mm 정도로 얇게 어슷썰기 하겠습니다. 오이도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여둡니다. 잘 절여지고 맛있게 절여지게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재료 중에 이건 요즘 얼갈인데 소금을 넣지 않고 그냥 데칠게요.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딱딱한 부분부터 얹어 놓고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빼시면 됩니다. 옆에 공간이 비니까 미나리도 같이 데치겠습니다. 미나리는 이
얼갈이보다 조금 섬유소가 더 많아서 질겨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많이 삶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잠깐 끓는 동안 가지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놓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었고요. 그 옆에다가 가지도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뚜껑을 닫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잘 익었네요. 가지도 어느 정도 익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울캉울캉해졌을 정도. 이렇게 조금 식혀두고요. 네, 삶아놓은 얼갈이하고 미나리하고 가지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겠습니다. 이것도 한 대략 4 내지 5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너무 길어서 드시다가 목에 걸리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미나리는 좀 질겨요. 그래서 조금 더 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질기네요. 그래서 조금 크기를 더 작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너무 잘게 자르면, 찢으면 좀 식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식감이 있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기를 꼭 짜는데, 있는 힘껏 짜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지 퍽퍽하지 않아요. 아까 저희들이 소금에 절여놓은 것들이 있었죠. 지금 소금에 절여놨던 거는 볶을 거예요. 자, 이제 불을 붙이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간장을 살짝 넣고요. 이거는 깨소금이에요. 지금 고소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끄고. 네, 이어서 도라지도 볶아 보겠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네. 그리고 간장을 살짝 넣고요. 이미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간장을 많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됐고요. 마지막으로 오이를 볶을게요. 좀 높은 온도에서 볶아주시면 돼요. 지금 간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조금 이따 드실 때 양념장을 해서 드시거든요. 그때 또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넓게 빨리 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 파릇파릇한 색이 없어져요. 그래서, 네. 네, 오이가 식는 동안 이걸 무치도록 할게요. 얼갈이 배추이고요. 이것도 간장과 참기름으로 하고 깨소금을 넣고요. 그다음에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도 마찬가지로 간장과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 대부분 콩나물국이라고 하면 맑은 국을 대부분 끓이시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약간 다르게 끓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끓이냐면 무는 이렇게 썰고요. 채쳐서 썰고요. 콩나물은 콩나물 거두절미라고 하죠. 거두 절미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대부분 쌀뜨물을 그냥 이렇게 붓고 간을 하잖아요. 저희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참기름하고 간장을 먼저 부어요. 먼저 붓고 조물조물 해줘요.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부어줍니다. 국물의 양은 쌀뜨물 아까 밥하면서 뒀고요. 국물 양은 조금 더 가감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고요.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파란색 색깔이 있는 것들은 세 방향으로 나누어서 넣고요. 그리고 고사리 넣고요. 그러는 건강한 먹을거리입니다. 네, 가지까지 이렇게 담아 보았고요. 네, 이거는 한식 간장이고요.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좀 넣고요. 밥은 이건 제사를 저희가 지낸 게 아니어서 일반 밥으로 했고요. 백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콩나물국을 끓였잖아요. 음식을 만들다 보니 저게 없으면 절대로 못해 이게 아니라 있으면 그걸 넣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이제 그 헛제사 밥이 다 되었고요. 함께 드실 국도 탕도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한번 맛이 어떤지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졌네요. 아, 고소한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그게 어떠한 기교를 부린 것도 아닌데, 지금 입안에서 지금 난리예요, 맛있어서. 어떠세요? 제가 먹는 모습 보셨나요? 집에서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일 수 있는데, 가족들 간에 혹은 이웃 간에 채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렇게 비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국이 정말 맛이 괜찮은지, 또 헛제사밥이 말처럼 담백한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